겁니다. 네네. 커버 될 겁니고. 예. 27만을 탔는데도 부식이 없습니다. 합격입니다. 합격. 예, 알겠습니다. 합격. 현재 차량 아무런 상품화를 거치지 않은 입고 상태 그대로의 모습을 현재 보고 계시는데요. 자, 이 주행 테스트 영상이 끝나면 바로 이제 하부 점검과 이제 소모품 점검 등을 마치고 나서 내외관 상품화 들어갈 예정입니다. 2010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5벤 27만 키로 주행한 신상이 입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요즘 차박 열풍 때문에 그랜드 스타렉스 5벤 차량을 기다리시는 구독자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상품화도 채 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수동 변속기이긴 하지만 금액이 자동 변속기 모델 대비 저렴하고 아무래도 연비 등에서도 어느 정도 이점을 보여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구조가 간단하다 보니까 고장률 자체도 적은 것이 바로 이 수동 변속기의 이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현재 이 차량의 상태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주행을 하는 데 있어 어떤 별다른 어느 부분이 꼭 나쁘다라는 콕 집어서 얘기하기 힘들 정도의 어떤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태는 정말 나무랄 곳 없는 이런 좋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주행거리가 조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우리 전 차주분께서 그래도 우리 수동 변속기 정도 타시는 분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차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엔진 미션 자체는 전혀 나무랄 곳 없고요. 물론 이제 바운싱을 할 때 이 하체 느낌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동 미션이기 때문에 가속력 자체도 두말하면 입 아프죠. 자, 이런 식으로 차가 제법 잘 치고 나갑니다. 확실히 자, 수동 변속기 다운 이런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재 그랜드 스타렉스 5벤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주행 테스트에서는 합격점을 줄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거기에 이 400만원대의 저렴한 가격, 자, 이 또한 상당한 메리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정비소로 이동을 해서 이 대리가 현재 차량의 소모품 체크를 한번 하고 돌아올 텐데요. 돌아온 즉시 바로 깔끔하게, 물론 현재도 깔끔하긴 하지만 이보다 더 깔끔한 모습으로 상품화를 완료를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타렉스 5벤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하겠습니다. 네. 엔진을. 예. 뭐 갈아야 되겠죠. 네. 엔진을 교환해야 됩니다. 예. 보관 커버. 네. 블루바이 호수죠. 네. 블루바이 호수인데. 네. 여기 약간 비치네요. 네. 누유가 없습니다. 누유 있는 거 아닙니다. 블루바이 호수 여기서 약간 비치네요. 네. 이건 한번 과도 처리 다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세척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인젝터 하나, 1, 2, 3, 4. 네. 깔끔합니다. 누유 없습니다. 네. 자, 이쪽 편에도 오픈 커버 가스켓 괜찮고요. 레일 쪽에도 문제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예, 예. 자, 흡기. 흡기 쪽에도. 네, 네, 네. 흡기 한번 하셨네요. 볼팅 다 흘리겠죠. 아, 네. 풀어서 한번 청소했습니다. 네. 레일 필터. 네. 예, 깔끔하네요. 예. 여유도 없고요. 네. 자, 라디에이터 상보수. 네. 깨끗하고요. 예, 예. 라디에이터 위쪽 부분 보면. 네. 볼 새는 곳 없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예. 등각수입니다. 네. 등각수.
냉각수 밝았네요. 아니 저 녹색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보시면 한번 가까이 좀 오십시오. 예, 예. 괜찮죠? 예. 괜찮고요. 배터리 났습니다. 예. 배터리 신호 잘 걸리고 나니까 예, 예. 괜찮은 게 없습니다. 예. 마운트. 예. 쇼바 마운트. 예, 마운트 괜찮네요. 조석 쇼마운트 예, 예, 괜찮고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석 쇼마입니다. 예. 조석 쇼바 마운트입니다. 네. 괜찮네요. 안쪽 고무 괜찮죠? 예. 조석 마운트 뜨거워네. 신호 걸고 왔기 때문에 따뜻하겠죠? 따뜻합니다. 예. 자, 이쪽 보시면 터보. 예, 예. 터보 작업 한번 하십니다. 교환했네요. 승부지 새 겁니다. 터보 비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짝바짝거리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도 반짝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까? 네, 터보. 발전기! 예, 제네레다입니다. 예, 발전기. 이것도 깨끗한데요, 그냥 제네레다도. 아, 발전기 순정 넣었네요. 네. 아, 이것도 깨끗합니다. 필요성 있으니까 한번 다 찾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발전기 교환했네요. 네. 깨끗하게 교환해놨고요. 예. 예, A급입니다. 네, 네. 터보도 A급이고. 예. 인젝터도 보시면. 설마 바꿨습니까? 예, 1번, 2번. 바꿔주 1번, 2번. 1번, 2번, 3번. 네. 4번. 4번은 내가 봤을 때는 그냥 플러싱 한 것 같거든. 이거 세 개 정도는 필요한 것 같네요. 인젝터도 꼭 갔네. 네. 웨벨트. 예. 벨트 상태 괜찮습니다. 예. 예. 아이들 바지 또 바꾼 지 얼마 안 됐네요. 예. 벨트 진짜 괜찮네요. 예. 팬클러치도 교환했네요. 아. 네. 그래도 팬클러치. 뭐, 링 팬클러치냐면. 네. 여기 팬클러치. 예, 예. 예, 팬클러치. 예. 나가도 예. 아, 됐고요. 네. 브레이크 색깔 넣었죠? 실용. 이건 뭐 안 봐도 뻔합니다. 좋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 그 라젯 하우스죠? 네. 미리 보세요. 이거 보시면 브레이크 다 깔맞습니다. 네. 깨끗하죠? 네, 전반적으로 수리를 다 한참이다 보니까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보시면 벨트 걸리네요. 오토 텐션. 아, 네. 벨트 오토 텐션 보이죠? 네, 네, 네. 오벨트 오토 텐션도 반짝반짝 거리지 않습니까? 예, 예, 예. 호스 괜찮고요. 예. 터보 쪽으로 가는 호스나 저 쿨러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오는 호스 보면 누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키로수를 많이 타면. 네네. 이 깔끔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프로가 네. 작업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심각한 뭐 문제가 왔었겠죠? 다 수리를 했습니다. 요 하이드로백. 네. 마스터 실린더. 예. 누이 없죠? 예. 맞습니다. 예. 예. 끝나요. 네. 지금 공호수죠. 지금 공호수. 예. 지금 공호수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되죠. 맞습니다. 네. 크게 문제없네요. 네. 여기 잘 나가는데요. 예, 예. 진공호스 뭐 이럴 수가 있으니까 네. 약간 바꾸는 것 같아요. 파워 오일. 파워 들어가면 다 좋습니다. 파워. 파워. 우리 파워. 파워를 좋아합니다. 파워. 맞습니다. 깔끔하죠. 네. 큰 문제 없네요. 다 한 번씩 뜯어서 예, 예, 예. 바라시를 한번 했네요. 맞습니다. 네. 예. 뭐 드럼 상태 괜찮고요. 예. 아, 브레이크 패드, 네, 65%. 네, 65%. 예. 네. 라인이 아주 괜찮네요. 순만하네요. 예. 타이어는 뭐, 타이어는 그냥 넘어가시죠. 슈 타입이네요. 예. 이거는 아시다시피 풀어서 확인, 뜯어서 확인해야 됩니다. 네. 뒤 타이어는 아직 짱짱하네요. 예. 뒤쪽도 뜯어서 확인하고 타이어 상태 괜찮습니다. 예. 이런 면은 이거는 훨씬 이렇게 깨끗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27만인데. 절단은 절단난 차들 보면 여기 사노 차 쓰니까 막 예? 그 이게 막 이게 뭡니까 사장님 그 막 녹슬어 있고 이러면 그렇거든요. 그렇죠. 여기 브레이크 패드 얼마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70% 이상 남았습니다. 아까 지금 예. 65% 보였는데요. 제가 무슨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잡아주는 압력 자체가 조금 틀려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합격입니다. 합격. 예, 알겠습니다. 합격. 자 하체 들어왔습니다. 예. 자, 보시면 올팬 예, 깔끔하죠? 예, 엔진 올팬입니다. 여기서 올팬입니다. 예. 보시면 저쪽에 고압호스 예, 예, 예. 고압펌프 쪽에 약간 누유가 있네요. 이 기름입니다, 기름. 예. 연료가 조금 위에서 좀 세네요. 예. 자, 네. 밑에 묻은 건 플러싱 처리하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예. 이게 스타트 모드예요. 괜찮고요. 네, 저 보시면 제가 한번 네, 네, 네. 우리 바라시라 하죠. 바라시. 올바라시.
여보시면 EGR 바꿔놨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새가 아닙니까? 새. 새는 바로 전문가시지 않습니까? 새로. 괜찮고요. 예. 엔진을 바꿀 거니까 뭐. 괜찮고요. 예. 여, 터보 좀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터보. 터보 멋있죠? 큰 거치 드릴게요. 네. 비싼 거 좀 바꿔놨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어, 총매고요. 예, 총매입니다. 네. 하고. 이쪽 옵니다. 예. 요, 미션. 예. 수동 아닙니까? 수동. 맞습니다. 수동 변속기입니다. 수동. 맞습니다. 수동. 수동인데 뭐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 수동이 수동 그랜드 스타리스 타고 다니신 분들은 가장 유해점이 뭐냐면요. 무조건 일단 출발을 하셔야 됩니다. 아, 왜요? 자. 예예예. 예, 예. 요 미션을 내리고요. 예예. 예. 미션 안에 플라이휠. 예예. 예. 압력판. 예, 예. 그 다음에 디스크, 스러스트, 예. 센터. 예예. 예. 요 오페라 실린더까지 교환하시면요. 예예. 예. 돈이 한 200만원 깨집니다. 예예. 예. 비싼 안에 비쌉니다 내용물이. 아, 수동인데. 예. 좀 비쌉니다. 비쌉니다. 제가 왜 이러냐 하면 말을 드리냐면 예. 그랜드 스트레스가 진짜 비쌉니다. 디스크 압력판하고 플라이휠이 엄청 비쌉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예. 보통 출발하실 때 예. 2단으로 출발하신 분들 많은데요. 그렇죠. 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슬립 현상으로 해가지고 예. 예를 들면 아, 플라이휠하고 디스크 아, 손상해가고 압력판 예. 손상해갑니다. 그런 때로 1단을 출발하시면 예. 안 최소 제가 보장할 수 있는 게 6년이거든요. 아 진짜 근데 그렇게 안 타시면 예예 예. 어? 수동 미션인데 뭐 그만이 됩니까? 아닙니다 진짜 돈 많이 듭니다 맞습니다 반대하셔야 됩니다 예. 꿀팁을 하나 드렸습니다 비쌉니다 예. 예. 진짜 완전 한강 같은 또 꿀팁 같습니다 예. 자 미션 수동 미션 잡아주는 거 이미 예. 고무가 되게 뼈다귀처럼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 볼팅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까? 2kg 수에 안 바꿀 수가 없습니다 27만인데 텅텅거립니다. 아, 나가면 텅텅거립니다. 아마 안 받고 미션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자 앞에 예. 보시면 스티어링기어, 스티어링기어. 그렇죠. 유압식이죠. 예, 오무기합니다. 요런 부분에서 많이 쓴다 그랬죠. 예예예. 예, 예. 이런 리베트 부분, 예. 연결 부분, 요런 고무, 그렇죠. 반도체들이 그렇죠. 반도체적인 부분에 많이 쓰는데요. 예. 특히 엄청 많이 세더라고요. 아, 요래서 여기 떨어져서 셉니다. 요 리베트 한 부분. 예예. 예.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예. 뭐, 깔끔하고요. 예. 보트 깨끗합니다. 예, 예. 야, 로한 보십시오. 예, 예, 예.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맞네요, 선생님. 교환해놨습니다. 괜찮죠? 예, 예. 리프트도 괜찮고요. 로한 RH도 바꿔놨고. 예. RH도 또 바꿔놨습니다. 약간 다 바꿨네요, 선생님. 하체는 항상 양쪽으로.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칼콤부터 내 닦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닦고 있습니다. 반짝반짝하죠? 색깔 너무 마음에 듭니다, 선생님. 괜찮고요. 볼도 괜찮습니다. 네. 자, 들어오는 방법 미션 아까 좀 전에 봤고요. 예. 괜찮네요. 예. 예. 어, 하부 생각보다 깨끗하네요, 선생님. 깨끗하네요. 아, 프로필러 샤프트요. 네. 아유, 그렇죠. 예. 특별히 안전대입니다, 안전대. 아. 떨어져도. 예.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떨어져도 지지대가 아닌 안전대네요. 그렇죠. 여기 떨어져도 떨어지면 여기 턱 하고 올리겠죠. 그래서 예, 예, 예. 잡아줍니다. 안전하게. 아, 맞네요. 선생님.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어, 그냥 그렇습니다. 이 베어링이 나가서 떨어지는 순간 혹시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서 혹시 모르는. 자, 괜찮고요. 예. 우측면 한번 깔끔하네요. 자. 예. 하부가 좀 마음에 드네요. 이게 예. 여기 없어가지고. 이거 하부 하나 보면 진짜 상당히 예. 회사 키로수가 27만이니까 한번 안 손은 안 되면 자 우리가 염려하는 소음기도 괜찮네요. 자 빙고 박도 자 고무로 빼서 슈를 확인하거든요. 슈가 좀 남아 있네요, 그죠? 한 40%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B의 제동력이 거의 뭐 좀 유리하기 때문에. 너무 당분간 타고 다니셔도 됩니다. 예, 이 정도 확인해볼까요? 예. 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됐고요. 예. 뭐, 케이블 다 깔아놨고, 뭐. 네, 맞습니다. 뭐, 뒷대고, 쇼바. 뒤에는 좀 판스프링이라서. 네, 괜찮네요. 단순하네요. 쇼바. 쇼바. 괜찮네요. 예. 드랙탱크요. 예. 추세죠, 추세. 예. 플라스틱 소재로. 예. 추세.
정량화로 되었습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뒷대웅입니다. 뒷대웅 뭔가? 이거 도시 덥네요. 어, 예. 자, 이 차도 뭐 바닷가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선생님. 27만을 탔는데도 부식이 없습니다. 맞아요. 제가 그래서 아, 좀 놀랐습니다. 그만 안 됩니다. 예. 부식이 없습니다. 예. 이런 차는 예. 보시면 이런데 부식. 그렇죠. 이런데 부식 나면 예. 안 좋습니다. 진짜 안 좋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맞아서 저는 추천하지 않는데 따끔하네요. 그래서 말 탔는데 예. 네? 따끔하네요. 아, 예. 페라다이도 한번 뽑아놨고요. 예. 뒷등도 있어. 괜찮네요. 어, 네. 자, 스타일스 벤츠 차량 점검 완료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일단 엔진오일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바로 교환을 하고요. 그리고 하체도 키로수 대비해서 부식도 많이 없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체 상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엔진오일 교환해서 바로 전신해 놓도록 하겠습니다.